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식 박사님. 박사님이 낫겠다. 호칭. 그죠? 박사니까. 네, 뭐. 박사하면은 박사로 불려지길 되게 바라더라고. 박사하면. 근데 회사에서는 네. 한 번도 불려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다 님을 님으로 님으로 방식이요. 아, 우리는 저기 영어 이름을 쓰거든요. 아. 그래 가지고 저희 헤이든이라고. 너무 빵터지는 거 아니야? 아, 헤이든. 뭐 되게 영국 귀족, 어떤 느낌이야? 귀족 좀 아, 그래? 그런 느낌인데. 아, 좀 잘 안 어울린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헤이든 말고, 네네. 밥으로 하라고, 그냥. 그게 더 잘 어울린다고. 그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어쨌든, 김대식 박사님이, 네네. 어쨌든 박사를 하면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회사를 네이버에, 네네. 팔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팔아서 이제 네이버의 직원이 되신 거라고 보면 되고 자회사가 맞습니다. 됐고 뭐 하는 회사냐 이거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웹툰 AI라고 한 거 봐서 웹툰에 관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네. 사실은 뭐 회사를 살려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의 조직을 이제 세팅을 한 거고요. 네이버 웹툰 안에 있는 네이버 웹툰 AI 안에 조직을 있는? 세팅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60명 가까이 되는 조직으로 저희가 뛰었고, 오. 네. 그래서 그냥 다양한 이제 저희 생태계에 필요한 이제 AI 기술들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도 학계에 좀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네, 그런 팀도 만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AI가 할 수 있는 많은 스콥에 데이터 사이언스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전 스콥의 AI 연구 개발을 하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연구를 많이 하는 건가요? 지금도 막 논문도 많이 보고 그래요? 그렇죠. 저희는 뭐 논문도 뭐 저도 많이 보고 저희 연구원들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뭐 논문 이제 서로 표하는 세션도 있고 뭔가 최신 논문들을 되게 짧게 요약해서 하는 그런 세션도 있고 되게 그 AI 트렌드에 안 뒤처지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AI 뭐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최근에 트렌드가 뭐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그림 만드는 연구들은 저희랑도 관계가 있어가지고 네네.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보고 있고요. 저희 쪽의 적용이나 어떤 저희가 좀 앞서갈 수 있는 문제인가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웹툰 쪽으로 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근데 AI로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자, AI라는 무기를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박사까지 해가지고 고민해서 했어. 근데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저희 연구실 후배도 있지만 뭐 금융 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의료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로 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웹툰? 그게 사실은 이제 연구 분야가 정말 저희 팀이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다루는 쪽으로 이제 연구했었고 저희 회사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정도 빼고는 뭐 굉장히 뭐 CCTV 이제 요새 뭐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거랑 몇 가지 빼면은 좀 없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알고 보면은 말로 하는 게 많고요. 네. 말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텍스트를 제공해야지 아하. 서로 말이 통해야지 서비스가 되는 게 많고 근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매체 자체가 이미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핵심인 미디어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라이징 하고 있는 회사였고 여러모로 뭐 저희가 가서 이 도메인에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이버 내에서도 웹툰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큰가 봐요, 그죠?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실제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웹툰의 핵심은 저희 생태계가 있거든요. 작가분들이 이제 창작을 하고 저희 플랫폼에 이제 싣고 저희 플랫폼은 이제 구독자분들께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뭔가 저희 이제 화폐인 쿠키라는 거 쿠키? 한국에서는 네, 쿠키를 가지고 이제 그 미리 보기를 하고 네. 뭐 이런 서로 이제 생태계가 이제 더 풍부해지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 뭔가 비효율성이라든지 네, 뭔가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에 저희 AI가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생태계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 네이버 웹툰이라는 걸 기준으로 많은 경제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불하고 보고 만들고 돈 벌고 쓰고 플랫폼에서 이렇게 하는 그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다. 어떤 비효율이 있을까?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되는데 일단 창작 측면에서 굉장히 작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창작 측면에서?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연재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다 갈아 넣으실 정도로. 저도 이제 웹툰 이제 만나기 전에 야옹이 작가님 그리고 네. 야옹이 작가님의 남친으로 보이는 그분 이제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마감일이 달라가지고 그거 하기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들의 그 비율을 좀 해소해드리는 목표로 이제 AI 연구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어쨌든 작가님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 다양한 소재의 이제 그 스토리텔링 작품들이 생겨야 되니까. 아, 네네네. 저희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도 저희가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웹툰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좀 허들이 있어요. 아.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해드리면 스토리는 재밌는 걸 갖고 있는데 이제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을 좀 더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소설을 썼는데 이걸 웹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그런 개념이. 그런 게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가 되는 거고.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글작가, 그림작가 두 분이서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각자의 특기를 가지고 계신데 둘 다 특기를 다 갖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이게 그 AI 페인터라는. 네네네.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네. 히트를 좀 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 이제 스케치를 올리실 수도 있고요. 네네. 저희가 해보시라고 샘플들 이런 거 멋있죠. 근데 꼭 저 색깔만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네. 내가 원하는 색깔로 되는 거죠. 뭐 파란색 머리를 하고 싶다. 네, 파란색 머리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블러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얼굴색을 색칠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해도 된다는 거가 굉장한 이점이 있죠. 색칠을 하는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해봐도 좋은 AI를 체험하기도 좋은 소재. 우리 딸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 이게 크레오파스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네. 클릭만으로 되는 거죠. 사실. 자동으로 해보고 바꾸려면 바꾸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색깔이 맞을까 저 색깔이 맞을까 해보기 좋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빨간 머리가 날까 뭐 노란 머리가 날까 그런 이런 거. 것도 이제 AI의 장점이죠. 비용 없이. 그렇죠. 만약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머리가 어울리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어떤 작가들이 창조 활동하기 전에 영감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노란 머리도 해봐도 되고. 네,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뭐 이렇게. 완전 다른 느낌이구나. 네네네. 이런 거를 그냥 AI로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군요. 네. 또 어떤 게 가능해요? 지금 일단은 외부에 좀 릴리즈 한 거는 네. 공적으로 릴리즈 한 건 AI 페인터 밖에 없고요. 이제 그 내부적으로? 네, 그 다음에 스케치도 도와드릴 필요가 있고 스케치부터 이제 어려우신 분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뭐 배경 같은 경우도 되게 뭐 실사 사진에서 뭐 변환을 한다든지 뭐 그런 효과들도 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내부 테스트를 했던 플랫폼이긴 한데 이미 변환을 했죠. 잠깐만 제 거 사진인데 네. 제 사진을 이제 넣었더니 그렇죠. 야옹이님이 그려준 것처럼 그렇죠. 저거 한번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저거?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괜찮 닮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 이거. 그렇죠. 아 이거 지난번에 야옹이님이 그 뭐냐 그 어디지 라스 가가지고 네, 김국 진님 뭐 다 그려줬잖아. 네. 근데 그거를 저런 이렇게 그렸다면 이렇게 그려주셨을 것 같네. 그렇죠. 일단 스타일을 되게 아름답게 그려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AI도 그걸 배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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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좀 더 내려가봐요. 여신 강림 스타일 말고 네. 복화광님 느낌도 있고. 네. 그게 이제 기안팔사님의 복화. 기안팔사님은 네. 저를 이렇게 그리셨겠구나 그런 거구나. 네. 네. 전지적 독자 시점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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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의 스타일을 좀 배워서 얼굴 변환하는. 네. 데스크고 이게 실제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해갖고 네. 최근에 저희가 웹툰 미라는 요것도 이제 외부에 오픈한 건데 방금 얼굴만 했잖아요. 네네. 이게 아니라 이제 배경하고 네. 몸이랑 다 이게 영상에서도 되게 이게 뭐예요? 아 왼쪽은 영상이고 오른쪽은 웹툰이구나. 네네네. 오. 웹툰으로 바꾼 거죠. 아 신기하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좀 창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다양한 웹툰의 얼굴 스타일로 바뀌었죠. 뒤에 배경도 이제 좀 다 웹툰 스타일로 바뀌어져 있죠. 그러네. 그림이네, 다. 네네. 그림처럼 바꾸는 거죠. 아.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영상 찍은 것도 웹툰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네, 가능하죠. 웹툰으로 만드는 영상으로. 네네. 아, 재밌네요. 그럼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왜 해야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컨텐츠를 저희는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네. 콘텐츠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콘텐츠를 만드는 좋은 루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만든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 조직이 그런 면에서 좀 자유도가 있는 거죠. 네, 뭔가 재밌을 것 같고 콘텐츠가 될 것 같으면 해보는 거죠. 해볼 수 있는 네네. 자유도가 있다. 네.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창작에 관련된 쪽이고 이제 네. 나머지는 보여드릴 거는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로 드리면 뭐 저작권을 보호한다든지. 저작권 보호. 아. 네. 그거 진짜 나 되게 궁금했었어.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렸어. 제가 한번 걸린 적 있거든.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 제가 올림픽 할 때 그 뭐죠? 쇼트랙 그거 한 거 금메달 딴 거 같이 봤거든요. 바로 걸리더라고. 저작권에.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구글에서 그쵸. 비슷한 영상이 저기에서 저작권 허락 없이 틀려졌다라는 거를 바로 안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저작권 해가지고 내리라고 경고장 받았어요. 그런 걸로 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웹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웹툰도, 웹툰은 이제 더 어려운 게 이제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아. 유료 이제 버전 같은 거를 아~ 막 불법 사이트에 올리는 거죠. 그러겠구나. 네. 근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뭐 워터마킹 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미 그걸 하기 전부터 좀 찾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 네. 그게 진짜 되게 핵심이다. 근데 그렇죠. 되게 돈 내고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보는 것 때문에 돈 내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 일찍 본 거 가지고 캡처해가지고 그냥 그쵸. 딱 뿌려버린다. 작가님들 수익을 그냥. 그러니까 갉아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저희 조직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웹툰 네, 회사들 네, 네. 중에서는. 네. 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거를 잡아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경찰처럼? 그런 이제 아이디들은 하루에도 뭐 몇십 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많아요? 네. 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가서 경고장 날립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뭐 아이디를 차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뭐, 게임 회사들이 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렇구나. 핵 같은 거 쓰는 회사들, 그 유저들을 막 차단해버리고. 아, 차단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앞으로도. 네, 너무 필요한. 경찰이 안 해줄 거 아니야. 경찰이 해줄 수 없잖아. 해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이버 내 경찰님이시구나. 경찰은. 그렇죠. 저희 이 프로텍션 팀이라고 있는데. 아, 프로텍션 팀이구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사이트를 다 외국에 있어서 잡기도 힘들고요. 아, 그러겠구나. 네, 그다음에 저희 웹툰은 이제 이미 글로벌한 회사이고 플랫폼이어서. 네. 외국 사람들도 그걸 해요. 아. 그런 행동을. 네, 불법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저희도 잡고 있는 거죠. 아. 네. 안 잡아주니까 스스로 잡아야 되는 것도 되게 또 기술이네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요. 네,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일반인이 또, 그러니까 작가들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냥 캔버스라고 하는 이제 국내에서 도전 만화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야한 걸 올린다든지. 아. 네, 이제 이상한 걸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 근데 그거를 점점 그 규모도 커지니까 이제 AI가 자동으로 하는 부분도 이미 좀 탑재가 돼 있고요. 네. 네. 아, 그러니까 AI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세세하게 많다라는 그렇죠. 이, 그래서 버티컬 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네요. 이 영역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뭔가 한다기보다는 세세한 일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네. 사람이 AI의 도움을 받는 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럼 앞으로는 뭘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 하던 걸 더 잘하는 게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하지만 이제 저희도 글로벌 회사니까 저희 조직도 좀 글로벌하게 뭔가 알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프로덕트들도 이제 해외에도 다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논문도 좀 잘 써서 해외 학회에서 또 많이 발표도 하고 해서 뭐 세계에서도 아 이런 걸 하는 이런 걸 잘하는 회사의 조직이 있구나 알면은 또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또 해외에 또 좋은 연구자들이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선순환적인 걸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제가 이제 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도 하시고 그쵸. 또 자녀분들 교육도 관심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AI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엔지니어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쪽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뭘 하면 좋은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일단 이 직접적으로 저희 연구직
수학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수학이라든지 수학을 해야죠. 예,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AI라는 이 학문 자체는 굉장히 통합 학문이어서 네. 다양한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굉장히 오픈은 많이 돼 있어요. 이 자료들이 이쪽 세계의 특징은 오픈을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오픈하는 게 소스도 다 오픈을 하고 아. 내가 어떤 논문을 써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으면 소스 공유하는 사이트 유명한 이제 그냥 깃허브 제일 유명한 깃허브 네, 깃허브에 보통 다 공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깃허브에다가 저도 보니까 승우하고 얘기 그때 들어보니까 깃허브에다가 진짜 코딩 제일 좋은 거 다 올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최신의 상황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요. 아. 엄청난 이 학문이 빨리 발전한 이유기도 해요. 옛날 같았으면은 아예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감추는데 요즘엔 다 공개를 해가지고 그 공개하는 그런 생태계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미 너무 많이 와 있어서 이거 못 따라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또 그런 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만 있다면은 너무 자료는 많은 거예요. 자료는 많고 왜냐하면 그 라이브러리들도 다 아는 라이브러리예요.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이런 딥러닝 쪽 라이브러리 다 쓰고 있고 유튜브에서 다 받아서 돌리면 다 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논문도 그 아카이브라는 이제 논문 사이트가 있거든요. 공유한 사이트. 뭐 하루에도 뭐 몇백 개씩 올라와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구나. 맘만 먹으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렵지. 맘 먹기가 어렵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길을 또 찾는 게 쉽지 않은 쉬운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자료는 많다. 네. 그다음에 강의 사이트도 많잖아요. 그런 의지가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네이버 웹툰 AI의 김대식 박사님하고 같이 AI 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테슬라 이야기도 이게 좀 나와가지고 좀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